뭐하라고? 잉, 오늘 출시된 원소주 클래식 갖고 왔지. 뭐야, 원소주 또 나왔어? 잉, 오늘 나온 건 28도냐? 뭐 도수 조금 높인 게 다야? 상압식 증류인가? 그거 해가지고 향이 풍부해리야. 그래? 얼만데? 잉, 드럽게 비싸. 한 병에 21,900원. 어디서 샀어? 잉, 오늘 성수동 에스페토리 샀지. 오늘 15일부터 18일까지 파워팬디야. 너 거기까지 가서 꼴랑 그거 하나 사온 거야? 에이, 아니지. 요 한정판 체스가 겁나게 이뻐가지고 69만원 세트로다가 샀지. 너 미친놈이냐? 그걸 그 돈 주고 사? 잉, 이거 봐봐. 디테일이 미쳤다니까. 거기다가 수족단도 겁나 이뻐. 뭐 이쁘긴 하네. 아, 말렸네. 자꾸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. 아, 디코 촬영 끝나고 나랑 체스 한 판. 됐고, 제이비랑은 안 둬. 지가 맨날 지문서.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마셔봐. 맛은 어때? 이 살짝 단맛도 있고 향긋해. 좋다. 원소주 22도랑 비교하면 어때? 22도는 그냥 깔끔한 거고 28도는 향긋하네. 그럼 진로 194 헤리티지랑 비교해봐. 가격이 4배 이상 차이나는 거 감안해 보면 원소주 클래식이 난디?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야, 이건 물량 좀 많이 풀어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. 전 린이지 안 해갖고 필요하신 분 써요.